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 그리면은 내가 그 그림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여줄 건데 내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제 캐릭터를 그린 그림이죠. 짜자잔. 와, 역겨워요. 소리야. 자, 이제 이 캐릭터로 한번 제가 변신해 볼게요. 적용. 짜자잔. 와. 네, 이렇게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제 캐릭터를 그리셨다면서요. 네. 한번 제 캐릭터를 변신해 주세요. 이야. 잉여맨 로블록스. 똑같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잉여맨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기 해볼 건데요. 자, 그럼 미호도 내 캐릭터 그렸다면서. 그럼 그럼. 야, 귀여운데? 자, 그리고 내 캐릭터를 또 그린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는데요. 저희 잉여맨 유튜브 썸네일로 이드님을 모셨습니다. 이드님은 나를 어떻게 그리셨을까? 안녕하세요. 이드님 안녕하세요. 내가 이긴 듯. 아, 내가 1승 추가. 이드님 금손 맞아요? 오늘 금손으로 나오셨는데 금손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잘못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금손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니아랑 단미호를 그려서 오도록 합시다. 김니아부터 그려줘야겠네. 김니아도 또 귀가 있네. 어? 곰이야 곰. 오늘 이드님 부담이 크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금손 김니아 화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김니아님. 네. 이러다가 이드님 직장 잃겠어요. 예? 적당히 잘 그리란 말이야. 다 그렸다. 다 그렸어요? 둘 다? 벌써? 네, 내 거랑 김니아 거 다 그렸다. 헐. 왜 나 대충 그린 거지? 그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웃어주세요. 아니 제가 진짜 대충 그리고 있는데 저보다 빠른 게 말이 안 되는데. 됐다. 왜 나 다 그렸는데? 아, 다 그렸다. 이번에 리아랑 미호를 그렸는데 내 그림부터 먼저 보여줄게. 내가 만든 리아 캐릭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리아. 와. 공포의 쓴맛. 리아의 실제 얼굴을 똑같이 그려본 거야. 미호야. 이런 남자 어때? 이상형으로. 진짜 싫은 포인트가 뭔지 알아? 뭔데? 이빨 사이사이에 검정색 때꿀무늬 묻어있다는 거야. 이거 초콜릿 먹은 거야, 초콜릿. 이드님. 네. 미아가 결혼하자면 네. 어떻게 할 건가요? 결혼고? 결혼고? 무리네요. 리아의 리아 공개해주세요. 리아가 그린 자화상. 이야. 와. 아니 근데 이빨이 이렇게 까매. 썩었다. 아, 야, 입체적이다 너 되게. 아, 그런 그럼. 아니 금손 이등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그림?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 아니 억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조금 아니, 억텐의 냄새가 살짝 나는데 저거 제가 봤을 때 살짝 견제거든요. 견제. 자, 오케이. 미호야, 그러면 리아 보여줘. 오케이, 내 리아는 엄청나다고. 기대된다, 기대돼. 야.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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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센스 좋다. 어때 어때, 리아답지. 야, 눈이 뒤로도 나가네. 띠용. 잉튜브 좋아요 구독. 띠용. 야, 이거 센스 만점. 아하, 인정받았다. 따봉. 야, 잘 그렸다. 금손이 그린 리아 과연 어떻게 그렸을까? 너무 기대되는데. 오. 오. 귀엽잖아. 오, 명암도 진짜 있고. 진짜 잘 그렸다. 야, 이렇게 리아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거 가관인데?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미호 그린 걸 한번 봅시다. 나 미호는 진짜 잘 그렸거든. 자자자. 어? 뭐야? 내 눈. 잘못 그렸어, 얘들아.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와. 원래 덩치 큰 미호를 그렸는데 미호가 와, 근데 대충 봐도 좀 무섭게 생겼네요. 약간 그 윙크를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That's wink. 다음은 저 차례인가요? 네. 아, 저는 미호님을 좀 공격적이게 그려봤어요. 이야. 와, 뭐야? 진짜 못생겼어. 진짜 안 마음에 들어. 아, 얘들아, 난 미호야. 리아의 눈알로 찔러버리겠어. 괴물, 괴물. 아, 아프다. 자, 오케이. 그럼 미호가 그린 미호. 야. 짜잔.
닮았니? 하나도 안 닮았네. 헐. 왜 이렇게 안 닮았어요? 귀여운데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입체적으로만 잘 그렸어도 최고였는데 아 아쉽네. 자 그러면은 금손님이 그린 미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아, 너무 좀 사실이 아닌 듯. 나랑 똑같이 생겼어. 사실이 아닌 듯. 와! 내 실제 얼굴은 그렸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이 아닌 듯. 이게 바로 나? 못 참겠다. 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하나 그려볼까 하는데요 체인소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와 어려운데? 이건 대고 그려도 못 그리겠는데? 대고 그리는 찬스 쓸게. 자 우리가 그린 마지막 그림은 체인소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부터 먼저 체인소맨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겸이 그린 체인소맨! 짜자잔! 오이씨 김이야 갈라버리기 쥐. 오 그렇게 나온다면 내 걸 보여주겠어. 왜냐 너 건 좀 별로였어. 내 엄청난 체인소맨을 보여주지. 정말 놀라서 쓰러질 거라고. 박빙의 대결. 와 누가 더 잘 그렸는지 서열을 가릴 수가 없겠는데? 비슷비슷해. 그렇게 싸움만 하니까 안 좋은 거야. 나처럼 토카토카 댄스 춰보는 건 어때? 잘 그렸는데. 그러면은 금손 이드님 이 셋 중에 누가 더 잘 그렸나요? 위. 위 역시 똑똑해집니다. 그렇군. 너도 갈리고 싶어? 위. 자 그러면은 우리 금손 이드님께서 한번 체인소맨을 그린 걸 보여주시죠. 와우. 와우. 야 그 잔인함을 그대로 표현했구만. 네 비둘기 체인소맨하고 좀 비슷하군. 이 피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아예 자세가 너무 잘 그렸어요. 자세가 포즈가. 자 어쨌든 오늘 네, 똥손 대 금손 그림 대결을 해봤는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